부자들이 미래 부촌으로 해운대구 좌동을 꼽은 이유는 조선일보 부동산 플랫폼 땅 짚고 리얼티처.com 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진짜 집값 뉴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일 올라오는 최신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 호가가 아닌 아파트의 진짜 집값을 알려드립니다. 진짜 집값 부산의 부자들이 해운대구 좌동을 미래의 부촌으로 꼽은 이유는 7월 말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펴낸 2017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은 향후 5년 내에 떠오를 신흥 부촌 중 한 곳으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과 좌동을 꼽았다. 좌동은 인근 우동에 비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 오래돼 대부분의 단지가 입주 30년이 넘었지만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좌동의 입지가 우수한 편이어서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추진돼 새 아파트 단지만 들어서면 우동 못지않은 부촌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 해운대 지역 주민들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부동산 리서치 회사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61% 상승했는데 해운대구 좌동은 상승률 24.7%를 기록해 부산 내에서 가장 높았다. 좌동은 아파트가 대부분 1990년대에 증구반에 입주해 단지별로 재건축 사업 각각 추진되고 있다. 좌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좌동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될 경우 이곳에 거주하려는 수요가 풍부해 정부가 내놓은 82대책으로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꺾이더라도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도의 교통 인프라는 우수한 편이다. 지난해 말 좌동 신해운대역에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부산 부전일광 구간 28.5km이 개통했다. 버스로 1시간 40분 소요되던 구간이 전동차로 37분이면 갈 수 있게 됐다. 또 김해신공항과 해운대를 연결하는 지하터널 고속도로 사업이 2026년 개통하는데 지하도 진출입로 7곳 가운데 한 곳이 좌동에 설치된다. 3일 조선일보 땅 짚고는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좌동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했다. 이 일대 아파트 59 이하 전용 면적 기준 실거래 가격은 평균 2억 원 중반에서 3억 원 중반 사이에 84는 평균 3억 원 후반에서 4억 원 초중반 사이에 형성돼 있다. 좌동에서 최근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해운대 KCC 속위층이다. 이 아파트 128.37는 지난 6월 9억 1천만 원 26층 5에 거래됐다. 같은 기간 85는 6억 9,500만 원 8층이었는데 지난해 8월 6억 원 9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1억 원 가까이 올랐다. 해운대 KCC 수위차는 2011년 1월 입주를 시작했고 최고 29층 4개동 총 415가구로 구성돼 있다. 대리미차 682가구 1997년 입주 84는 지난 6월 4억 4,500만 원 12층 5에 거래됐다. 지난해 8월 3억 9,800만 원에 팔린 이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59는
지난달 2억 8,200만 원, 20층 앱 팔렸다. 건영 2차 84는 지난 6월 16층 주택이 4억 3,600만 원에 거래됐다. 1월에 4억 2,300만 원, 14층 앱 팔렸고 4월 4억 9,300만 원, 16층까지 가격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938가구 규모의 건영 2차는 1997년 10월 첫 입주를 시작했다. 두산 1차 1422가구, 1996년 입주 84는 지난 6월 4억 2,200만 원, 15층 앱 팔렸다. 지난해 8월 3억 7,600만 원, 13층 앱 팔린 후 올해 1월 4억 9,200만 원, 6층까지 올랐지만 다소 하락한 상황이다. 59는 지난달 2억 9,450만 원, 13층 5에 거래됐다. LG아파트 84는 지난 6월 4억 1,000만 원, 3층 5에 거래됐다. 지난해 8월 4억 900만 원, 4층 5에 거래되며 꾸준히 집값이 상승해 12월 4억 4,800만 원, 15층까지 올랐다가 이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59는 지난달 2억 8,800만 원, 13층 앱 팔렸다. LG는 1996년 1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1848가구로 일대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다. 경남선경 아파트 1358가구, 1996년 10월 입주 84는 지난달 3억 8천만 원, 5층 5에 거래됐다. 지난해 8월 3억 4천만 원, 8층, 20층 3억 6,200만 원, 9층 사이에서 거래됐고 10월엔 4억 1천만 원, 8층까지 올랐지만 이후 다시 3억 원대로 하락했다. 이 아파트 59는 지난 6월 2억 8천만 원, 13층 앱 팔렸다. 59주택을 기준으로는 벽산 1차 880가구, 1996년 8월 입주가 7월 3억 6,200만 원, 대림 1차 1,424가구, 1996년 12월 입주가 3억 3천만 원, 18층 등에 각각 거래됐다. LH 드란체 928가구, 1997년 12월 입주 59는 이달 들어 2억 8,300만 원에 팔렸다. SK뷰 1721가구, 1998년 3월 입주 59는 지난달 2억 7천만 원, 19층 2억 9,800만 원, 10층에 팔렸다.